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 55회 섣부른 저점 매수 NO라는 제목으로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화면에 현대중공업 펴 놨고요. 그다음에 관심 종목군들을 이렇게 제가 좀 설정해 놓은 탭을 세개 열어 놨는데요. 자, 제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요즘 제가 오늘의 주식 시황이라는 방송 제목으로 요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종목에 대한 폄하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여러분 몫이고 저는 단지 강의의 재료로 이렇게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현대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도 마시고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자, 제목이 섣부른 저점 매수 노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우리 구독자 중에 볼린저 밴드 이탈에 대한 부분 질문하셨던 부분도 여기서 해당되겠죠. 이누님이 질문하셨는데,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특성상 삐져 놓으면 이탈하면 안쪽으로 회귀하려고 하니까 살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뭐살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하는 것이 좋지 우하향하는 종목은 닥터케이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삐져나왔다고 매수를 했다면 며칠은 수익이 났겠죠. 소폭. 그죠? 한 12만 5천에서 13만 5천이니까 한만 원이면 한6% 정도 수익 났겠네. 6, 7%. 그러나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30% 핵폭탄 맞아버렸습니다. 한가, 거의 한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그래서 섣부른 저점 예측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주가 흐름상 보면 현대중공업이 여기가 좀 저점 라인이라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는 라인이긴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지됐던 라인들. 여기 인근에 지지됐던 라인들이니까 지지와 저항에 의하면요. 이렇게 지지되었던 라인들은 여기 가면 주가가 밀려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지지선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지선이 이렇게 지지되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평선의 저항에 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핵폭탄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제 12만 초반에 가면 계속 뚫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그것이 지지와 저항의 핵심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꺼보시면서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십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일종의 저항권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도 밀리고. 그러나 돌파하니까 밀려도 다시 지지받죠. 지지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저항은 돌파되면 지지로 바뀌고, 지지는 이탈되게 되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했었는데,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의 역할을 하네? 다시 올라가도 다시 여기가 지지되고. 물론 여기 중간에 거래정지가 있었습니다. 기업 분할로 인해서. 그러나 이렇게 다시 여기 밑을 잘안 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기를 깨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탈하고 나니까 여기 다시 가니까 여기 선에 가니까 저항받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 가서 또 저항받았죠? 다행히 돌파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여기 가니까 또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했던 말씀들 여러분들 다른 종목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것이 눈에 확연하게 잘 보이면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잘 잡아내는 겁니다. 닥터K의 주특기가 이거거든요. 지지와 저항 잘 잡아내는 것. 자, 경험이 좀 있으시고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12만 4천원 앞으로 갈때 조심해야 되고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무 때나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섣부른 저점 매수 노. 자, 여기가 저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기 앞전 저점들이 있는 라인들이었고 주식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돌파를 하거든요. 돌파가 아니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수를 하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나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현대중공업이라 할지라도, 자, 제가 적극적으로 드리는 매수 포인트의 그 구간은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표시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 매매를 많이 해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하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 우하향으로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권역인 우상향하는 권역이 아니고 우하향하는 권역에서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추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깨어졌거든요, 이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돌파해도 이평선 저항을 받고 이렇게 다시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여기가 저점처럼 인식이 돼서 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밀릴 때 재빠르게 청산하지 못하면 여기가 깨어질 때 그냥 밑으로 폭락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뭐 손동호 썼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그냥 한가 맞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팔고 싶어도 팔 기회를 안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종목을 하셔라. 우상향하는 종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던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로이카주 이런 거 보면, IT, 금융주, 이런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익숙한 종목들이 내가 봤을 때보다 가격이 좀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가격이 좀 조정돼 가격이 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건설은 어떨까요? 여기 인근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매매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것은 여기 저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저점을 심하게 깨기는 좀 심하게 깨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단은 31,000원 이 라인도 깨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섣부르게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상향한 종목으로 매수를 하는 버릇을 들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자 현대건설을 보시면 기관은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가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현재. 좀 크게 보면 박스권 구간이지만 그죠? 그래서 추세 좋은 이렇게 지금 IT 중에서는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좋죠? 우상향이죠? 그 다음에 은행주. 자, 우상향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내수주. 자, 우상향 맞습니다. 그죠? 카카오는 이제 조금 조정 권역에 들어섰는데 이거 잘 봐야 되겠죠.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도 이제 좀 추세는 좋으나 단기 꼭지 부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깨지면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자, 기늦은 추격 매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현대차도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자, 여기 다시 돌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깨지면 조심해야 되겠죠. 자, 철강주는 뭐 아직까지 괜찮긴 합니다. 자, 석유 정유 관련주도 그렇고요. 자, 통신주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점 매수 섣부르게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낙폭이 과대됐다 하잖아요. 자, 30% 빠졌는데 오늘 3.7% 올랐다고 좋아해야 될까요? 오늘 사야 될까요? 저는 섣부른 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하루 이틀 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다시 깨져버리면 진짜 땅굴을 파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매수, 섣부른 저점 매수하지 말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걱정이 좀 되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